입을 수 있는 전자제품의 시대가 되었습니다. 일본 엔지니어들의 연구 덕분에 앞으로 휴대폰 대신 손등을 바라보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. 동경대학의 연구팀은 일시적인 문신처럼 입을 수 있는 전자피부를 개발했습니다. 여러 겹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전자피부는 단지 그 두께가 3마이크로미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. 또한 자유자재로 구부러질 수 있어 구겨지거나 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. 보호층이 산소와 물방울로부터 보호해주어 이 기기로 하여금 며칠씩이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. 현재 이 기기는 손가락에 여러 겹으로 붙어있는 유기발광 다이오드를 통해 혈중 산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펄스 옥시미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. 연구팀은 이 기술로 인간의 건강을 모니터하는 등의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. 생물학과 기술을 융합시키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으로 볼 때 피부에 스마트 기기들을 입을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도래할지도 모릅니다.